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시간을 담당해 주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초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기초 잘못하면, 기초가 부실하면 건설 현장에서는 뭐 바로 공기사고로도 이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대형 사고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 기초 한번 다지러 가시죠. 기초 계속 한번 좀 다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아시아부터 한번 살짝 가볼까요? 네, 그 중국이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상해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심천 지수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도 좀 여전히 약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어떤 특정 우리가 봤을 때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자 물가 지표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반등하는 국면을 보이다가 급기야 이제 3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4.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제 이전치 2월 달이 1.7%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한 거는 뭐 3% 한 중반 정도였는데 상당히 좀 잘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향후에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뭐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압력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너무 빠르다. 생산자 물가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인위적인 가격 억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재나 산업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클리컬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네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중국의 정부 당국에서 단독점 규제 법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달러 기준으로 28억 달러 정도, 우리 원화 기준으로 한 3조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이제 과징금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이제 시장은 오히려 올랐어요. 8%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3조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게 또 시장 지난 2019년 매출액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가 한 10% 정도 때릴 수 있다 이거였는데 그것보다 10%요? 네, 네. 그것보다 뭐 훨씬 그 뭐 선방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알리바바는 과징금을 맞았는데 네. 선방했다고 하는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주요 특징주 중에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차이나 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이고 이 종목의 코드는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요.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즉 기업의 코드가 2002거든요. 아, 숫자도 됩니까 원래? 우리나라도 숫자잖아요. 종목 코드가. 아, 코드. 네네. 종목 코드가. 네네네. 아. 그래서 오늘 아무튼 6% 네. 정도 상승을 해서 네. 신고가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대만은 네 자리입니까? 네. 아, 홍콩도 보니까 네 자리인 것 같네요. 어디요? 홍콩. 홍콩은 이게 앞에 이제 0자가 붙거든요. 아, 0을 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0을 빼고 하는 데도 있고 0을 포함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자리죠? 회사마다. 우리나라는 6자리죠. 6자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6자리입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가 지수가 1.7% 상승을 하면서 예.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베트남 증시도 좀 계속 올라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좋아요. 내수 관련한 것들도 그렇고 은행이나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좋고요. 그래서 네. 뭐 시총 1위 기업인 빙그룹, 뭐 그리고 철강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트남 내에서 호아팟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그 이제 은행주들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예. 보면서 지수도 신고가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두어 달쯤 전에 저희 신과 함께 퇴근길에서 베트남 증시 소개해 주시는 분이 나오셔서 아, 네. 다이아몬드 ETF라는 게 베트남에 있다. 아, 다이아몬드 ETF? 네, ETF 이름이래요. 베트남 증시를 그대로 지수를 담은 건데 베트남 증시는 외국인이 못 사는 종목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베트남에서 못 사는데 다이아몬드 ETF에는 외국인이 그 ETF는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꽤 괜찮다고. 그냥 베트남 지수예요, 그냥? 베트남 지수를 따라가는 ETF의 이름이랍니다. 거의 뭐 인덱스 ETF이기 때문에 아마 네. 80% 이상은 복제를 할 겁니다. 네. 꽤 괜찮더군요. 보니까 요즘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베트남이 오르길래 생각나서 한번 일봉을 봤더니 샀어야 했어. 아 그래요? 언제쯤? 한 두어 달 전? 한 두어 달쯤 됐어요. 네. 늦었어.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 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코스닥 지수가 20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1,000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아, 20년 걸렸어요? 네, 2000년 9월달에 그때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20 포인트였고, 근데 2000년 같은 경우는 닷컴버블 시기여서 그해 2월달에 3,000 포인트까지 갔다가 3,000? 네, 코스닥이? 코스닥 지수가 그해 2월달에 3,000 포인트까지 갔다가 그해 2000년 12월에는 500포인트로 끝났다고 끝났거든요. 그래요? 네. 코스닥 한참 좋을 때 정보로는 그렇죠. 기억 안 나죠? 저는 뭐 그때는 전혀 뭐 주식도 안 하고 그랬을 때니까 3,000포인트까지 갔어요. 1999년 뭐 이럴 때입니다. 그렇죠. 아, 밀레니엄 초 이럴 때. 야, 네. 그때 진짜 매일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상한가였어요, 그냥. 네, 그때는 뭐 상한가. 인터파크 새로운 기술, 뭐 네. 한글과 컴퓨터. 아 그래요. 그때 진짜 돈 많이 보신 분들 많겠네. 네. 우리는 왜 그 시절이 안 오냐고요, 근데. 우리요? 우리도 뭐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보면. 에이 올라봐요. 몇 프로 올랐습니까? 뭐 지난해 뭐 최저점부터 해봐요, 뭐. 그분들은 또 어릴 때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문에 떨기도 하고 그렇게 잘한 분이에요. 총프로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어릴 때. 강릉 무장공비가 왜 나와요? 여기서. 파리로 도끼 만행 사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시간 속으로. 섭섭하다 진짜. 아, 진짜 많이 올랐구나. 자, 그래. 네, 그래서 20년 만에 1000포인트. 네, 코스닥 지수 반등을 주도한 건 역시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 외에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각 섹터마다 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주말 사이에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적격 합의이죠. 네. 그리고 뭐 지난 금요일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SK이노베이션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코스닥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에코프로비엠이 8% 넘게 상승을 했고 LNF가 8%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보면 뭐 원익 IPS라든지 네. SK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 코스닥 시총 1, 2위 기업인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지난주부터 진단키트 주들의 반등의 움직임이 좋은데 이 중에 이제 시총 3위 기업이 시젠입니다. 에? 그래서 시총 1위부터 3위의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코스닥 지수 상승을 역시 이제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저녁에 왜 그 이제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소재로 가야 된다. 에코프로비엠 LNF 뭐 얘기한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있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SK 이노베이션을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왜요? 오늘 오후 2시쯤이 오늘 그렇죠. 오후 1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냐 안 하냐 이제 이거니까. 아, 그거에 이제 그렇죠. 근데 오늘 장이 열렸는데도 거부권 행사 안 했다면 이제 그건 조 바이든도 퇴근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주가가 내릴 거라고요, SK이노베이션이. 아. 그래서 아 이거 리스크를 지고 한번 동전 던지기 해봐 말 해봐 그런 말아 뭐 이런 고민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같은 종목은 혹시라도 SK가 거부권 행사를 안 해서 결국 공장 문 닫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많이 안 빠졌을 종목일 것 같거든요. 아하,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네 이거를 제가 금요일에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죠 자료를. 아니 우리 김석환 연구원 얘기를 했었어요? 아 큰일 났네요. 네 다시 복습을 한번. 아 그랬었습니다. 아니 임팩트 있게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자료 다 뽑아놓고 보셨잖아요. 아 임팩트 있게 좀 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자료 화면 좀 보시죠. 네. 그 금요일에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세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이제 오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처음에 그 나왔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19년 4월에 제기한 거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LG가 이제 승리를 했고 그때 이제 오는 그 지난 3월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맞소송 건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ITC가 SK 손을 이제 들어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뭐 7월 달, 8월 달 최종 결정이 이제 남아 있는 뭐 예비 결정,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ITC에서 예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가 끝까지 최종 결정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LG화학이 특허 침해 소송 건거에서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면 그러니까 승리한 게 아니라 LG화학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면 글쎄요. 만약 이번에 그렇게 뭐 전격적으로 합의하냐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1대1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합의안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은 SK가 LG 쪽에다가 2조 원의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을 주기로 했고요. 일단 네. 현금 1조 원은 바로 주기로 했고 네, 네, 로열티 네. 1조 원 같은 경우는 뭐 2023년 매출분부터 나오게 되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네. 지금 현재 걸려있는 모든 소송은 취하기로 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K배터리, K배터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각 기업별로 한번 보시면 이 K배터리 수주 잔고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각 기업들마다 이게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분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걸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략 한 150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한 70조 원 정도,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한 30조 원 좀 넘게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향이죠. EGMP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이제 뭐 아이오닉 5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아차에서 계속 신형 EV6도 내놓고 이제 내년부터 아이오닉 6 그리고 내후년에 뭐 아이오닉 7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1차 규모가 SK 이노베이션, 3차도 SK 이노베이션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 뭐 1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SK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네. 실제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영업이익 기준만 본다면 뭐 SDI는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하는 모습 추정치 자체가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난해 연말 대비했을 때 좀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정치가 뭐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세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네. 이제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이런 소송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으흠. 이제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 조지아 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탄력적인 뭐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국내에서 2차 전지 장비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관련한 장비 부품 소재 기업들의 IPO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여기에 보시면 뭐 TSI라든지 유일에너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계속 지금 상장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기업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이제 뭐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좀 업데이트를 아, 처음 해서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한번 가져왔었고요. 네. 기억이 없어요. 그렇고요. 김석환 연구원님은 네. 자료를 모아서 월간 김석환 이런 걸 월간지를 하나 내세요. 네. 그럼 3월호 것도 한번 다시 또 열어보고 뭐 아, 1월호 다시 뽑아오고 네. 월간 김석환 예. 3월호 저희가 내드릴까요? 네? 자료 쭉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네. 네. 아, 하여튼 이 자료들은 저희가 페이지 2 앱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네. 그거 네. 참고하셔도 됩니다. 아, 네. 공짜로 이렇게 올리지 말고 팝시다 우리. 그만 팔아야 됐어. 아 이게 이걸 내가 몰랐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이제 그 3월 달에 3월 중순에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있은 이후에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배터리 타입이 크게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네. 지금 최근에 시장 성장세가 가장 높은 타입은 파우치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 새 거 좀 갖고 와요 자료 그러면 왜 네? 갖고 온 것만 자꾸 갖고 옵니까? 제가 뭐 처음, 계속 재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 포인트 있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가져와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거죠. 파우치형이 제일 잘 나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파우치형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최근 고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우치형이 지금까지 잘 나갔던 거는 아니에요? 즉 그 각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형이 보통 이제 되게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았고요. 써 있잖아요, 형님 네. 여기 2018년 14.4%, 2019년 16%, 20년에 지금 27.8%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네네. 파우치 타입을 많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고 또 까먹는다고 이제. 뭐 본업이 또 따로 있으시니까요. 아니, 아닙니다. 네. 이게 본업입니다. 네. 파우치형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점유율. 이거 우리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단기 이슈이긴 하지만 그 네. 수산주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 수산? 네.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내용이 네. 나왔냐면 이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있잖아요. 네네. 네, 동일본 대지진을 유발시켰던 그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를 유출한다고 네, 바다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30년 동안 이렇게 내보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일본 네. 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네. 받았을 때 일단 이제 국내에 또 수산주들이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좀 반영이 됐고요. 아무래도 뭐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라 단기 네. 테마성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점 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그 SK 머티리얼즈나 원익 IPS 같은 네,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반도체 공급과 관련한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 뭐 TSMC, 인텔과 같은 이제 국직한 기업들이 19개사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네,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좀 심도 깊게 네.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참고로 그 네. 신선한 수산물은요. 그 인천 연안부두의 고래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고래마켓. 굉장히 바다 깔끔하고요. 신발 같은 새 신발 신고 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거기 가서 먹는 거야? 뭐 시켜 먹는 거로?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예, 정말 뭐 바가지 없고 네. 아주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 고래 마켓. 기회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네. 이제 오늘 지난주 후반부터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시젠 같은 경우가 100% 무상 증자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었고 뭐 분자 진단이라든지 면역 진단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좋은데 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리긴 했거든요. 이게 자가진단 키트가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자 진단을 통하든지 또는 이제 면역 진단 방법을 통해서 네. 우리가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지금 이제 계획을 밝힌 것처럼 이게 잘 진행될지는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도 그 집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한 홈 키트를 뭐 그 긴급 사용 승인 해주긴 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은 좀 사용 빈도나 이런 건 상당히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뭐 신뢰성이나 네,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네, 저 그래서 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방식을 기존이라고 하는 뭐 분자 진단이라든지 면역 진단 네. 방식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진단주가 많이 올랐군요. 진단주가 뭐 휴마시스가 뭐 27% 정도 올랐고 진메트릭스가 16% 정도 올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지난해에 이 진단 키트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 지난해 2020년 실적을 딱 열어보니 공개해보니 실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위는 좀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최근에 창투사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창투사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 쪽과 블록체인 관련한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업비트 예, 모의사인 두나무를 네.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어떤 자료냐면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카카오나 우리기술투자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네. 이걸 이제 제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률을 2월 9일 대비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2월 9일 방송에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한 20% 정도 올랐고 네. 뭐 에이티넘이나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공통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쿠팡의 나스닥 뉴욕거래소 상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마켓컬리가 지금 IPO한다고 공동 주관사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외사들이거든요. 네.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JP모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엔젤 투자자로 들어가 있는 창투사들 또는 VC들이 다 여기 이제 있는 거죠. 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이런 VC 업계의 주가 상승률 퍼포먼스가 네.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기점을 저는 이제 4월 14일이니까 4월 14일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이제 최초로 상장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라고 네네네. 하는 회사이고요. 뭐 잘 아실 거고 지금 티커는 이제 CYN 코인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을 하거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모 절차를 밟았었는데 지난해부터 상장 규정을 좀 완화하면서 직상장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네. 직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신주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주 기존 주주 그대로 이제 가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IPO를 하게 되면은 뭐 보호예수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 절차를 밟게 되면 네. 뭐 아까 마켓컬리 같은 경우가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주관사들에게 그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수수료도 좀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싸요. 우리나라는 네, 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일단 이 4월 14일이 좀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일단 어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IPO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한 8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1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긴 했는데 뭐 예상치를 발표하긴 했는데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네, 투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월 9일 대비 지금 관련주 상승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또 다시 날짜는 박아놓겠습니다. 4월 12일 기준
이 이후로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아 2월 9일 그때 시간을 월간 김석환 발행합시다. 시간을 돌리고 싶지만 코인베이스는 잘 나갈 것 같아요. 어때요? 주가는 예상이 뭐 이제 남의 나라 회사 남의 나라 시장에 있는 거니까 네. 편하게 잡담해 봅시다. 편하게요? 네, 코인베이스. 아 상장하면 주가 어떨 것 같아요? 끝물 아닐까요? 끝물 지금 마지막 피치. 뭐 일단 상장을 하면 아무래도 좀 물량들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공모 절차는 없긴 했었지만 네. 기존 주주들이 좀 익시트하려고 하는 욕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상장 직후엔 좀 가격은 하락적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신다.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가격 가상화폐 가격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예.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까지. 꼼꼼한 자료로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분은요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네,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고마워요. 네,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